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다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 에버다임도 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네, 오늘 좀 흐름 괜찮고,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이렇게 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지 몇 가지 좀 이제, 예, 예, 이유가 있는데, 좋습니다. 그거 좀 말씀드리고, 함께 이제 현대 에버다임도 짧게 내용,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해인, 뭐, 서암기계공업, 뭐, 오늘 현대 에버다임, 도화엔지니어링, 데모 등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상승하는 것보다는 좀 이유가 몇 가지 좀 있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IMF랑 그 세계은행 연차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현지 시간 그 13일,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이 말했죠. G7이 우크라이나가 확실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현지 시간 13일 날또 하나가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그 튀르키예 대통령이 평화회담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보면, 혹시 모르니까, 네, 요 회담과 관련돼서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뭐 빠르면은 뭐 주말 전후로 해서 뭐 이런저런 회담이 있었다. 요런 내용도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G7 의장인 독일이 개최를 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국제회의가 있죠, 이번 달에. 다다음 주 25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회의가 이제 베를린에서 이제 개최를 앞두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 개최를 앞두고 있는 것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 G20 정상회담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회의죠.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남을 갖느냐 안 갖느냐 관련돼서 지금 언론에서도 이런저런 뉴스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혹시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난 과거 2018년에 봤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중간 선거 그때도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미중 갈등이 심할 때였는데, 그쵸. 중간 선거 지나고 11월 말에 브라질에서 악수하고 회담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1월이 중간선거도 있고 G20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일정을 갖고 있는 11월이 혹시나 그 러우 전쟁과 관련돼서 좀 이렇게 전환점이 될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상상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뭐 중요한 회의도 있고 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릴까 하고요. 그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그 상반기 매출 비중을 살펴보니까요, 뭐 타워 크레인, 또 터널 광산에서 이제 안반이나 이제 토사 이제 뚫어서 뭐 파쇄하고, 그런 이제 유압 브레이커, 그리고 이제 건설 현장 사용되는 발전기 등 그런 이제 유압 기계 사업 부문이 한 64.3%를 차지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건설, 토목, 재난 등 종합 사업 분야에 대응 가능한 중장비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 5월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로 좀 움직여 왔었다. 그리고 최근에 10월 달에 좀 시장이 힘들었지만, 이런 10월 달에도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는 긍정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상승하는데 좀 눌림목이 나오고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좀 7,000원을 좀 강하게 지킨다면 또 좋은 모습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